안녕하세요. 일은공입니다. 세 번째, 한국사고요. 한국사는 다른 건 없고 그래도 한국사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혼자서 무료 강의만으로 준비하기가 조금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두면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출, 그리고 동형에 대한 문제가 있죠. 사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료는 원래 이론 강의에서 다 다루는 게 맞습니다. 사료 특강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관련된 개념을 이론을 배우면서 관련된 사료를 같이 보면서 같이 함께 이해하는 게 올바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론. 요거는 보통은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최태성 선생님 강의가 물론 분량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 빼고, 그리고 아예 애초부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도 가능하다고 강사 본인이 밝힌 강의를 소개를 드릴게요. EBSI에 김정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사 종합완성이라는 강좌명으로 전근대사, 근현대사 내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근현대사 교재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앞에 내용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연표, 흐름 같이 정리하실 수 있고 관련된 사항들, 뭐 두 문자 따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료를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원래 보통 수능 한국사 강의들은 사료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료를 항상 이론 강의에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 강의는 예전에는 사료가 막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뭐 16문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라도 자료가 제시가 되니까 함께 읽어주는 게, 이론 강의할 때 같이 읽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사료 강의를 따로 안 들어도 되고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OX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강의 수가 아무래도 한국사 내용 정리 강의들이다 보니까 내용 분량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두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문제풀이로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최소한의 OX까지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선지를 판별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혼자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약과 관련된 부분은 고종훈 선생님의 서브노트로 진행이 되는 강의가 올해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였어요. 소스피드 개념 완성하고 파이널 압축 정리하고, 요거는 지금 공단기의 필다나 홈페이지 가시면은 개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9월부터 개강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아마 30강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널 압축 정리는 20강 내외예요. 요거는 기존의 그 공단기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는 강의입니다. 내용은 같고 배경 설명이 처진다거나 요런 식이기 때문에 범위는 똑같아요.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다 같습니다. 김정현 선생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요렇게로 이론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랑 관련해서, 문제풀이 관련해서는 이제 기출이 있고 동형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동형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출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종훈 선생님 사이트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출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처별 기출에 대한 해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간단한 30분짜리 해설 강의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고 1번은 왜 안 되고 2번은 왜 되고 이런 설명까지는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행처별 해설지랑 요거까지 활용하시면 이론 강의를 듣고 꼭 단원별을 풀 필요는 없거든요. 단원별 기출을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처별로 들어가면서 시행처랑 이론 교재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췌독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기나 이쪽에서 이제 추석 때나 뭐 지방직 앞두고 공TV라고 해가지고 라이브로 이런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료 강의나 연도 강의 같은 거 추가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형모의고사는 고정훈 선생님이 보통 올해는 제가 알기로 10월 말인가? 11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기성모 기출 문제를 섞은 모의고사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응시 자격 자체는 공단기가 됐든 고사부 사이트가 됐든 유료 강의 수강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공단기 그렇다고 공단기 패스를 살 수는 없으니까 고종훈 선생님 사이트에 보시면 그 뭐 매달 1개월짜리 패스도 있고 추석 때만 쓸 수 있는 만원짜리 패스가 있어요. 추석이나 설에 쓸 수 있는 요거만 해도 유료 수강생 인증이 됩니다. 그걸로 만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유료 수강생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동형모의고사를 온라인에서 PDF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입력 본인이 푼 답을 입력을 하면 이제 점수가 나오고 해설 강의까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부터 문제지부터 답지 해설은 없고 해설지는 없어요. 해설 강의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추가적으로 나는 굳이 뭐 이런 거 응시하는 거 번거롭고 싫다라고 하면 나중에 교재로 나오면 정식 교재로 출간이 되니까 그때 교재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국사는 이론, 요약, 기출, 동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EBSI의 김정현 선생님 종합완성 요약 같은 경우는 공단기의 고종훈 선생님 두 가지 초스피드 아니면 파이널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고 기출은 뭐 단원별을 혼자서 구매를 하셔도 돼요. 단원별 기출을 혼자서 사가지고 별도로 사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책을 더 사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고종훈 선생님 개인 사이트 가시면 기출문제 해설지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있어요. 고종훈 한국사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는 뭐 만원 정도에서 수강생 인증을 받은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재시생이신 분들이 무료 강의를 좀 많이 찾으시니까 아무래도 1년차를 패스나 이런 걸로 구매를 하고 진행을 한 경우가 많다 보니 유료 수강생 인증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부 사이트에 유료 인증을 하고 인증을 하시고 동형모의고사를 11월부터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출 섞은 모의고사 있을 거고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메이크 모의고사라고 해서 예전에 출간했었던 모의고사를 문제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다시 출간하는 거의 뭐 30회분에서 40회분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뭐 공무원 한국사를 대비하는데
크게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는 OX라던가 사료 강의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메가 공무원 가시면 전한길 선생님 강의가 무료입니다. OX도 무료 강의로 올라와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 12강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사료 특강도 키워드 사료집 특강인가 해가지고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얘도 10몇 강 됩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충분히 또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사가 개인적으로 무료 강의로 준비하기 제일 좋은 과목인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만 되어 있으면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처럼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없고, 국어 문학이나 영어 독해나 국어 비문학처럼 뭔가 문제풀이 과정을 꾸준히 확인을 해줘야 되는 식의 강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 정도는 정말 다섯 과목, 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요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무료 강의가 잘 되어 있고 콘텐츠도 좀 다양하고 강좌 자체도 단과 강의만큼, 유료 강의만큼 완성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행정학, 행정법 무료 강의 관련한 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행공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